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. 지금도 그래? 아니,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면 최소한 하기 싫은 일은 안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, 그런 착각. 멋지네. 착각이라도. 지금 서울은 춥겠지. 크리스마스쯤 됐나? 먹을 것좀 찾아볼까? 초리 씨! 어떻게 된 거야? 올라서. 지은 씨는요? 이제 너희 둘만 죽으면 다 끝나. 야, 너 미쳤어? 철우 씨! 하지 마요! 오늘 또 한 명 죽었네.
생각도 들지 않았어요. 뭐가 뭔지 모르겠고 다들 미친 것 같고 나도 미친 것 같고 그냥 빨리 이 악몽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. 응?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? 마지막 방송문인데? 마지막 게임이 남아있었어요. 요즘은 산 자가 행복한지 죽은 자가 행복한지 모르겠어. 당신 미쳤어? 이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? 확률은 50대 50이야. 그냥 차라리 네가 원하는 사람을 죽여. 원하는 거 결국 나 아니야? 그게 무슨 말이야. 원하다니. 그럴 순 없지.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맥없이 끝내라고? 다 내가 잘못했어.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죄 없어. 아니야. 다 똑같아.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? 자, 이제 쪽낼 때가 됐어. 진정한 승부의 칼이 시간. 타이밍 늘어져도 재미없잖아. 자, 이제 마지막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러시아 룰렛 게임 아시죠? 거기 총알이 하나 들어있습니다. 번갈아 쏘다가 둘 중에 하나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. 조유진 씨! 게임을 포기하시는 겁니까? 내가 먼저 할 거야. 그쪽 치워. 다음은 조유진 씨 차례. 이지태 씨, 한 번에 끝낼 겁니까?